안녕하세요. 새로운 얼굴이 나와서 많이 놀라셨죠? 아, 저는 이곳 강서 청소년회관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홍하늘입니다. 여기 안에 재밌는 게 진짜 많은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직접 소개해드리려고요. 자, 한번 가보실까요? 자, 여러분 저는 지금 3층 복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. 크리에이터실이라는 공간. 정말 이름만 들어도 막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? 자, 저랑 함께 들어가 보시죠. 자, 여기 보시면 와, 대따 큰 TV도 있고 촬영할 수 있는 공간, 또 크로마키, 이보다 완벽한 방송 공간이 있을까요? 아마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아, 나도 저기 사용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요. 전화를 통해 예약을 하시고 오셔서 촬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아, 지금 제가 있는 곳은 1층이에요. 자, 여기 보이시는 게 바로 재미짐, 펀짐이라는 곳인데 야, 이름 진짜 잘 지은 것 같아요. 그렇지 않나요? 제가 소개해드린 이 게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께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지금 펀짐에서 나왔습니다. 마음 같아서는 막 몇 시간 더 막 이렇게 놀면서 몸을 불사지르고 싶은데 힘든 관계로 지하로 내려가서 휴식을 취해보려고 합니다. 아, 네, 여러분 저는 지금 강서청소년회관 지하시설에 내려와 있습니다. 위에서 엄청 신나게 놀았잖아요. 아, 막 몸이 막 피곤하단 말이야. 이럴 때 딱 여기 쿠션에 앉아서 한숨 그냥 이렇게 자는 겁니다. 이렇게 쓰러지듯이 이렇게 누워가지고.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사실, 이 지하시설 이곳은 사실 청소년증이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합니다. 그런데 아, 끝까지 들으세요. 그런데 청소년증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. 진짜 쉽거든요. 아, 청소년증을 만드는 방법 이렇게 띄워지겠죠. 자, 여러분 이대로 청소년증 딱 한 번만 만드셔서 이 재미난 시설 마음껏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쉴 것도 많이 쉬었겠다. 다시 한번 열정 가득하게 놀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아, 이번에 가볼 곳은 멀티룸이라는 곳이에요. 여기 놀라지 말고 보세요. 와우, 노래방 기계도 구비가 되어 있어요. 이곳에 강서 청소년회관에 친구 한 명 노래 부를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? 보드게임도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할 수 있다. 그런데 아, 아쉽게도 지금 당장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곳에는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. 노래방 시설에 이어서 두 번째 공격 들어갑니다. 여러분 이곳에 플레이스테이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? 맘 같아서는 아, 지금 당장 게임 하고 싶은데 저는 촬영 끝나면 즐기다 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수많은 게임들이 구비되어 있는 강서 청소년회관, 무엇보다 이 모든 시설들을 무료로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강서 청소년회관의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. 여러분들이 청소년증을 딱 가지고 계신다는 가정하에 여러분들 이 모든 시설들 전화 한 통이면 예약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.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강서 청소년회관을 강서청소년회관을 소개시켜드렸던 홍한일이었습니다. 여러분, 빠잉!